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한 문제의 말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들이 아픔에 무감각한 태도였고 자영업자들이 현실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는 몰지각한 언행이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신촌을 찾았고 손님이 끊기 어렵다는 상인에게 손님이 적으니 편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 총리의 의도는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 또한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 총리의 정중한 사과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님의 논평을 대독하겠습니다. 미국 MD 편입을 시작하는 사드 원격 체제 및 이전에 반대합니다. 한미 정부가 미국 MD 편입을 목적으로 사드의 업그레이드, 정식 배치, 추가 배치 및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 등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남북, 북미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2016년 사드를 기습 배치할 때처럼 한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군사적 긴장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조치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1조 2천억 원의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3 및 전장지휘 통제 체제와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2017년 대통령 회계 지침을 통해 공표한 대로 2020년에 전 세계 7개 사드 기지를 통합 MD 체계로 연동하고 미국이 모든 사드 기지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위협 대응용이지 미국 MD 편입은 아니라고 극구 부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가 미국 MD 체계 편입임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바이어 미사일 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기지 건설과 운영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드 정식 확장 배치는 미국 MD 체계를 위한 것으로 그 비용을 우리가 대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MD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는 그 부지가 미군에 공식적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으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시작하지도 않은 임시 배치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사드 포대 추가 배치 직후 환경 영향 평가 이후 정식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 시작도 전에 사드의 정식 확장 배치가 논의되는 것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수없이 강조했지만 사드는 원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대북용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미국이 밝히듯 사드 업그레이드, 정식 배치, 확장 배치는 미국 MD 편입으로 귀결됩니다. 동북아는 더 큰 긴장에 놓이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이 무엇인지 성찰하길 바랍니다. 미국 MD 편입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 조치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대로 답하십시오. 정의당은 사드의 정식 확장 배치 중단,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